이 코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입으면 여성분들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여러분은 지금 시각해 평범한 남자의 패션 이야기 식스의 채널을 보고 계십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식스입니다. 요즘 예능이면 예능, 드라마면 드라마, 뭐 랩이면 랩, 모든 영역대에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남자, 이게 바로 블락피어의 데일리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많은 연예인분들이 뭐 남신룩 하면서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또 피어가 정말 옷을 잘 입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연예인분들이 좀 깔끔하고 미니멀한 그런 느낌을 많이 거론되지만 피어는 확실히 자신의 포인트가 있고 컬러를 정말 자유롭게 갖고 논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깔끔한 룩도 있고 또 좀 확실한 포인트가 있는 그런 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코디 스펙트럼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길지 않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는 스트라이프 니트와 흰색 셔츠를 레이어드해서 한 개 활용한 코디입니다. 이런 코디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면서도 깔끔하게 그리고 포인트 줄 수 있는 그런 코디라는 생각들이 있고 피오 같은 경우가 이제 헌팅캡을 자주 활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포인트로 준 코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니트류를 활용을 하는데 이렇게 스트라이프 있는 것들을 통해서 좀 포인트를 줄 수도 있고 어깨가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고요. 두 번째 코디도 정말 남친룩의 대표적인 코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색 맨투맨에 진 입고 스니커즈, MLB 모자까지. 이거 정말 싫어할 수 없는 그런 코디거든요. 와우. 그리고 이런 아이템 자체가 무난한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활용해보실 수 있는 그런 코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 이런 거 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맨투맨에 뭐 티셔츠 레이어드 하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가장 무난한 게 흰색 티셔츠거든요. 그래서 아직 레이어드를 제대로 해보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흰색 티셔츠로 레이어드해서 이렇게 좀 무난한 느낌의 코디를 한번 해보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청자켓 코디인데요. 봄이나 가을에 청자켓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머스트헤브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그냥 위에 청자켓 입고 좀 어두운 계열의 진 입고 스니커즈 신고 정말 가볍게 할 수 있죠. 피오가 자신의 색깔이 강하기 때문에 뭐 너무 화려하게만 입는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렇게 심플한 아이템들을 잘 활용하면서 누구나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코디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번 룩은 좀 댄디하고 깔끔한 룩인데 윗무늬 형태의 뭐 티셔츠라든가 셔츠를 많이 활용하는데 이거는 안에 스트라이프 셔츠를 좀 활용해서 한 코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을이나 겨울에 셋업을 많이 활용하실 거고 또 미니멀한 그런 느낌들 때문에 이런 자켓들도 많이 활용하실 건데 뭐 티셔츠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좋지만 또 포인트를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스트라이프 형태의 안에 이너를 좀 활용하시면 더 다양하게 코디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같은 형태의 코디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캐주얼한 그런 느낌의 코디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안에 스트라이프를 활용했는데 좀 컬러감이 있는 그런 스트라이프와 함께 체크 블레이저 활용을 했습니다. 사실 체크 블레이저의 스트라이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소화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피오 코디한 걸 보면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만큼 확실한 포인트가 있으면서도 안에가 좀 밝은 컬러지만 아우터가 좀 어둡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상충하면서 활용을 한 코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가을 겨울에 블레이저 코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형태로 한번 활용을 해보신 것도 전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호텔 델루나 제작 발표회 때 사진인데 무난한 깔끔한 코디에 확실한 포인트, 목에 쓴 스카프 형태의 그런 장식이 있음으로써 확실하게 포인트로 주는 그런 코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쇼핑몰 같은 데서도 이런 형태의 셔츠가 자주 판매를 하고 있고 요즘 남녀간의 패션 그런 경계선이 점점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더 이런 형태의 다양한 셔츠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건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한 끼 줍쇼에서 나왔던 그런 코디 모습인데 이거 되게 좀 귀엽고 앙증맞지 않습니까? 내 남자친구가 되게끔 만들고 싶은 그런 코디라고 할 수 있는데 무난한 그런 이제 민무늬 형태의 코트가 아니라 체크 코트로 확실히 포인트를 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아우터도 좋았지만 셔츠에다가 카라 있는 그런 니트를 한 번 더 겹침으로써 좀 확실하게 포인트를 줬지 않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겉에 있는 아우터로 확실히 포인트를 준 건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통 아우터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는 벗잖아요. 근데 안에서 벗었을 때 이런 센스 있는 그런 코디감이 나왔을 때 저는 좀 더 그 사람의 그런 패션 감각을 더 엿볼 수 있지 않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정말 이런 코디가 더 많이 활용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 코디는 정말 트렌치 코트를 정말 컬러감 있게 잘 활용한 코디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트렌치 코트를 입을 때 이너를 조금 더 심플하게 빼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너를 컬러감 있는 스트라이프 티셔츠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코트백 깔끔하게 입고 스니커즈로 깔끔하게 활용을 했죠. 근데 아이템 자체가 포인트가 확실히 있을 뿐이지 아이템 자체가 어려운 아이템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쨌든 누구나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도 쉽게 좀 활용을 해볼 수 있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트렌치 코트 하면 깔끔하고 댄디하고 단정해야 된다 그런 느낌들이 있지만 요즘 트렌드가 점점 좀 캐주얼한 느낌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충분히 활용하면 너무 좋다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니커즈랑 진에다가 이렇게 조금 컬러감 있는 티셔츠를 좀 매칭을 하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우터 자체가 좀 가을 느낌 무심 풍기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한번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코디 난리 나죠. 여성분의 마음을 설레가는 그런 코디예요. 정말 색감을 너무 잘 활용한 그런 코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니커즈뿐만 아니라 맨투맨에 있는 그런 문양과 신발의 그런 깔맞춤, 저는 정말 이런 것들이 패션 센스가 무난히 드러나는 그런 코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가을 겨울에는 좀 컬러들이 어두워지기 마련인데 이렇게 좀 신발로서 컬러감 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한번 좀 포인트 주는 것도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코디가 전 또 남친룩 느낌이 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깔끔한 것도 남친룩을 할 수 있는데 뭔가 가지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 뭔 개소리야! 이런 무늬가 확실한 포인트가 있는 니트 계열의 볼캡을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그 코디 스펙트럼을 넓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이 코디 정말 확실하게 포인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헌팅캡도 정말 잘 활용했고 적절하게 코디 분위기가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확실한 포인트가 있는 그런 티셔츠에 흰색 셔츠랑 레어도 됐고 체크 형태의 그런 바지는 확실히 포인트를 줬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 이런 코디는 아니지만 확실한 자신의 색깔이 있는 그런 코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하고 미니멀한 것들이 조금 지겨웠다면 이런 형태로 확실히 포인트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조금 더 깔끔하면서도 확실하게 또 색깔이 있는 걸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가방으로 확실하게 포인트를 줬고 코트를 보시면 앞에 문양들이 다 조금씩 있죠. 이런 것들이 또 그의 또 아이템 고르는 센스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코트는 아닌 것 같아요. 유행을 쉽게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래 입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히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것들 하나가 느낌을 또 바꿀 수 있다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이런 코디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코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입으면 여성분들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아마 총 들고 칼 들고 도끼 들고 저를 찍어 죽이려고. 네, 이것도 확실히 좀 색감을 너무 잘 활용한 그런 코디라고 할 수 있겠고요. 좀 이런 거는 확실히 좀 스타일링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입어야 잘 어울리는 그런 코디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컬러감 활용한 코디는 쉬운 코디는 아닌데 너무 예쁘게 코디를 해서 제가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진이 조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자켓과 신발을 조금 깔맞춤한 그런 형태의 코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컬러를 많이 활용하지 않았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두 개 컬러만 활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좀 포인트를 줄 수 있다는 생각들이 들고 사실 백구도 좀 하루하기 쉽지 않은 아이템들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자신의 색깔들을 잘 넣어서 코디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한번 백구도 도전해보고 싶은데 아직 참 손이 잘 가진 않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건데 저도 이걸 보면서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코디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도 한번 코디 한번 참고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코디입니다. 이거는 오늘 나오는 코디 중에서 가장 자신의 색깔이 확 들어간 그런 코디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신발과 그런 상의 아이템들의 깔맞춤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센스 정말 대단하다 생각하고 이런 코디도 쉽진 않죠. 사실 저도 이렇게 입으라고 하면 잘 못 입을 것 같아요. 그 자신의 개성을 너무 잘 담아냈고 이상하게 뭔가 부담스럽지 않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코디를 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 이런 사진들 하나하나가 어찌 보면 피오의 그런 패션 센스를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을 겨울에 뭐 너무 깔끔하고 예쁘고 막 미니멀하고 이게 트렌디긴 하지만 그런 느낌뿐만 아니라 이런 형태의 코디들도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의 그런 코디 스펙트럼이 많이 넓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피오의 다양한 데일리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코디를 보시면 알겠지만 좀 깔끔한 룩부터 그런 코디의 개성이 강한 룩들까지 다양하게 볼 수 있었는데 이 코디들이 공통적으로 코디들마다 확실한 포인트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컬러를 너무 잘 활용했다는 점 이런 것들만 봐도 피오의 그런 코디 센스를 엿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마 올해 트렌드가 더 미니멀해지고 더 깔끔해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럴 때일수록 자신의 개성을 위해서 확실한 포인트가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뭐 무늬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컬러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하러 가는 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디 사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코디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 빠이.